푸시다는 좀 들으면서 보험 막 웃어요. 웃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행동이 감정을 바꾼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용어로는 모션이 이모션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행동이 마음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슬프고 괴로워도 행동부터 즐겁다 막 춤추면 아까 표정이 좀 굴었었는데 아까 우리 선생님 춤추고 나니까 어때요? 기분이 풀어졌죠? 네.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여보 고마워. 우리 오늘 여보야 저희 여보 고맙습니다. 고마워 여보. 아 지금 여보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그래서 어느 날 파출을 끝나고 신나게 막 웃고 아파트 입구에서 웃고 싶더래. 웃었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알아서. 근데 찜을 한번 찾아보셨어요. 집 찜을 딱 찾아보니까 왼수가 있더래요. 집에 왼수가 있더래요. 왼수가 아파트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래요. 왼수가 누구예요? 왼수가 왼수가 누구예요? 한국 사람의 좋은 사람을 왼수라고 그러지. 저 왼수 그러지 않아요? 근데 담배를 피우고 있더래요. 근데 왼수를 찾아보면서 그래서 웃었대요. 아! 남편이 그걸 보더니 피 웃고 담배불을 끄고 살았는데 그래서 집에 와서 또 웃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남편도 열심히 가서 일하고 뭐 이어이 저희 사이가 둘 좀 가깝았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좀 넓은 집으로. 그래서 이사를 가면서 이불을 꺼냈는데 봉투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무슨 봉투일까요? 이게 무슨 봉투일까요? 봉투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네? 알아맞히는 거. 돈봉투! 네? 편지 무슨 편지? 무슨 편지? 편지 편지인데. 아? 사랑 편지. 연애 편지. 다들 요즘도 연애하죠. 연애해도 남자친구 있는가 해도. 네? 근데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세상에 유서가 들어있는 거야. 유서가. 여보 미안해. 먼저 나 정말 힘든 거. 아들아 미안하다. 나 먼저 아빠 먼저 가. 유서를 써놓고 마지막 담배를 피우고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 여보 나야 하는 거예요. 반가워 잘해. 웃음이 이렇게 된 거예요. 웃음이 4달까지 나와서 4달까지 여보 나야 나야 그렇게 열심히 살고 파출국 갔다 와서 나만 배들고 웃어주는데 내가 죽으면 안 돼. 애들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한 거야, 애들이. 애들이 보이는 거야. 아마 요즘 자살한 사람이 너무 많아. 왜 이렇게 자살한 사람이 많아? 살해주는 왜 이렇게 자살한 사람이 많은 거야? 장자인은 왜 자살한 거야, 요즘 뭐, 꿈남인가 멋있는가? 응? 연애